아침에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교구 137구역 김광희 핏대 권사입니다. 부족한 주인과 병원 식구들을 이 귀한 성전에 소개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었기에 매주 교회를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자인 남편과의 신앙 문제로 끝없는 갈등으로 인해 유럽 여행지 28층 호텔에서 떨어져 자살까지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주님께서 찾아와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큰딸 유서는 성동 여중에 입학하면서부터 명성교회 마당에서 자랐습니다. 딸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아주 보수적으로 긴 치마, 짧은 머리, 건전한 명성인으로 자라 과외 학원 안 다녀도 서울대를 과수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딸의 권고로 명성교회 새벽 예배를 1998년부터 드렸고 저는 목사님 설교를 거의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말씀을 병원 직원들과 매일 아침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 노트가 10박스 가량입니다. 명성교인이 된 후 영적 충만으로 저는 실제 모습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4대째 기독교 집안으로 외증 전문은 송결교인이었고 외할머니는 전도부인으로 신방 중에 장태부스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목사님 좀 불러다오였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눈물로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초대 여자교장 선생님으로 그토록 원하시던 성지순례의 꿈은 이루지 못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섬기는 일에 1등으로 하려고 합니다. 11조의 축복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이디오피아 MCM 선교사 가길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이곳에서 전도하라고 많은 어르신들을 맡기셨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명성교회 예배를 저희 조그만 병원에 생중계하게 해주셨습니다. 매일 새벽 2부, 4부, 주일 1부, 1, 2부, 주일 저녁, 3일 저녁 예배, 어르신 환자분 25분 내외, 직원 17, 8명이 매일 말씀에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무의식이었는데 의식 회복하셔서 말씀과 식사를 잘하고 계시고 또 어떤 권사님은 누워서 예배드리던 권사님께서 걸어다니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마지막 영접하고 고통 없이 편안하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어떤 불교 환자는 보호자들이 기도를 거부했는데도 누워만 계시는 분이 몰래 손을 잡고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불교를 신봉하시던 분께서 매일 예배 중에 주님을 영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환자분과 보호자분들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매일 매순간 목사님 주신 말씀을 외우고 새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원 직원들이 모두 명성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고 환자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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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어디 있어요? 딸 여기 왔어요? 미국 갔어요? 아, 이거 딸이 엄마 구원, 온 가족 다 구원, 대단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